와,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영롱한 거 보세요. 그런데 파밍새 쬐 보면? 와, 이거 제가 발견 안 했으면 누가 발견했지? 안녕하세요. 아정당의 주향입니다. 얼마 전 아이폰 14가 출시되었죠. 가장 궁금해하셨던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카메라. 실제로 어떨지 알려드리려고 열심히 써보았는데요. 제가 약 6년 차 앱등이라서 아이폰 XS, 아이폰 12 프로 계속 사용했는데 이번 아이폰 14 확실히 다릅니다. 오늘은 직접 사용했을 때 제가 실제로 느꼈던 것들 위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용하면서 가장 편했던 것은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였어요. 앱 전환할 때마다 끌어올려서 실행 중인 앱을 선택하는 일 이제는 안 하셔도 됩니다. 14 프로에서는 버튼만 눌러주면 더 쉽게 앱 전환이 가능해요. 이것 말고도 유용하게 썼을 때가 바로 지도 앱을 사용할 때인데요. 길을 갈때 방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편했던 것은 음악을 들을 때 여기서 꾹 누르면 일시정지나 노래 바꾸기 아주 쉽습니다. 나머지는 뭐 통화, 페이스 아이디, 신기한 거 진짜 많은데요. 솔직히 손이 잘안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폰을 사용하다가 위에 있는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누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용해본 사람 아니면 절대 모르는 건데 노트 없어졌다고 해서 기대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 생각보다 너무 기괴해요. 평소에 사용할 때는 모르는데 날씨 좋은 날에 보면 보이시나요? 조금 실망적인 소식이죠. 거기다가 다이나믹 아일랜드 안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에 지문이 묻을 수밖에 없어서 셀카를 찍을 때마다 닦아줘야 되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다 제껴두고 가장 불편했던 부분 바로 여기입니다.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고개를 내밀어요. 저처럼 휴대폰으로 영화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 부분 꼭 한번 확인하세요. 참고로 이거는 프로맥스 모델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그냥 유튜브를 볼땐안 보인다는 점이에요. 제가 비교하려고 가져왔거든요. 확실히 요 썸도 다르고요, 크기가. 그리고 카툭튀 진짜 심해졌어요. 2배까지는 아닌데 약 1.5배 정도? 가스레인지, 인덕션 같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딱 저는 14 프로 보자마자 그냥 개구리 왕눈이 같았어요. 너무 커요. 갬성 파괴자. 애플 요 사과 갬성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좀 실망스럽다 이거지. 안 사진 않습니다. 근데 아이폰 14왜 카툭튀가 심해졌고 썸이 커졌냐라고 했을 때 성능이 더 좋아져서 뭐든지 커졌다라고 말하는데요. 전작 대비 화소수가 월등하다고 해서 기대는 많이 했는데요. 그렇게 큰 차이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확대를 해보면 디테일은 더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것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차이는 아니었고요. 아이폰이 워낙 요 카메라 갬성이 좋잖아요. 폰 13도 좋고 14도 그냥 그대로 좋은 느낌? 와, 14 진짜 다르다. 이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동영상 촬영은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중에서도 동영상 촬영을 클릭하면 이 위쪽에 액션 모드라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것을 켜고 동영상 촬영을 흔들림 없이 촬영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흔들림을 제대로 잡아주니까 평소 브이로그 촬영하시는 분이나 러닝을 자주 하시는 분들 너무 유용하게 쓸것 같더라고요. 14 프로는 AOD가 적용되었는데요. 보기에는 좋은데 아무래도 배터리가 빨리 닳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제가 요 하루 종일 사용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아이폰 13 프로랑 비교해 본다면 체감상 한두 시간 정도는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저희가 14 배터리 실험도 준비 중이니까요. 배터리 실사용 시간은 추후 영상에 참고해 주세요.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충전할 때예요. 이전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충전하면 이렇게 몇 퍼센트 남았는지 얼마나 충전되고 있는지 알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아이폰 14 프로를 충전하면 요 배터리 잔량 표시를 해줘야만 이렇게 작게 보여주거나 잠금 화면에서 따로 위젯을 띄우지 않게 되면 얼마나 충전되었는지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사실 이건 아이폰 14 프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iOS 16의 문제이긴 합니다. 제가 아직은 iOS 16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 부분이 참 아쉽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아이폰 14 프로를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리뷰해보았는데요. 아직 저도 오랜 시간 사용해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폰 14 프로를 구매하시기 전에 저희가 직접 실험해줬으면 하는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따로 영상을 제작하거나 답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이폰 14를 개통할 때 많은 혜택 원하시는 분들 혹은 인터넷 정수기 약정이 끝나서 현금 사은품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정당
해당 1833-3504로 연락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자.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